그러면 이 한동안 뜸했었지라는 곡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? 그거는 이제 하루는 저 형님이 이거 들어봐라 그러면서 통기타 가지고 네. 뭐 하 이거 했었어요 리듬이. 근데 우린 그룹인데 네. 나는 그룹답게 하고 싶다 그래갖고 락도 좋아하셨는데 한 2-3일 고민을 했어요. 네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제일 걸리는 게 뭐였었냐면 네. 언어. 당시 그 영어로만 우리가 노래했던 게 네.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음악이 딱딱한 거예요. 아. 근데 그 노래는 자음이라든가 모음 이런 게 네. 딱딱 떨어지게 만들었어요. 아. 그래서 곡에 이렇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팔군에서 공연하면서 얻은 어떤 이런 노하우들을 고스란히 녹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노래로 더 탄생할 수 있었군요.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 걸 우리가 했으니까요. 네.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느린 노래는 주로 펑크 발라드 있죠. 네. 그런 노래를 주로 했었고. 이렇게 한동안 뜸했었지가 완전히 인기를 얻으면서 사실 사랑과 평화가 펑키라는 노래를 대중한테 많이 알리게 된 거잖아요. 왜 그런 것도 있나 보죠.